성탄절 이렇게 더듬어 보면 제일 기뻤던 때는 언제인 것 같아요? 제일 기뻤던 때요. 없으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. 아니, 늘 바빴던 것 같아요. 성탄에는 예배 드리지 않고 제 콘서트를 하느라 바빴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성탄 예배 드리면서 이제 저도 아이가 있거든요. 저희 아이가 이제 공연하는 모습 보면서 교회에서 올해도 이제 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어요. 그래서 얼마나 예쁠까요? 네, 너무 기뻤어요. 몇 살이에요? 이제 7살. 7살 됐어요. 벌써? 아~ 네, 이제 저 학부형 곡 됩니다. 그래 보이지 않으시는데 전혀. 네. 애 둘 엄마시잖아요. 네. 두 분이 노세요, 두 분이. 두 분 다 애기 엄마인데 이렇게 삽니다. 네. 아니, 또 올해 새로운 또 마음으로 기쁜 성탄절을 저희가 또 맞았잖아요. 저희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전해주세요. 세상에서는 성탄절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인지 잘 모르더라고요. 우리라도 교회에 잘 붙어있었으면 좋겠고요. 저도 잘 붙어있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붙어있자. 네. 야, 역시 수용 씨답지요. 네, 저는 수용 씨의 그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한동안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. 저 또 빠진 한 사람 추가될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2017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성탄 특집 찬양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저희가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저희가 이수영 씨의 마지막 찬양곡을 한 곡 청해 들으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오늘 수영 씨 성탄절인데 정말 이 노래 꼭 같이 부르고 싶다 그런 찬양 한 곡 같이 선곡해 주시죠. 아, 제가 이제 찬양 부른 곡 중에 원래 유명했는데 그냥 계속 유명하고요.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이를 출산할 때 이 곡을 틀어놓고 출산을 했어요. 아, 진짜요? 제가 부른 의미 걸로. 있는 곡이네요, 정말. 예, 네. 아, 진짜로? 예예예. 예, 예. 막 이렇게 신들하면서, 야. 무통주사를 허리에 꽂으면서도 제 목소리가 나왔던 그런 곡인데 오늘은 정말 탄신일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. 사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이 곡이 더 의미 있고 뜻깊을 것 같은데요. 오늘 이수영 씨의 찬양을 또 청해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은